서귀포시 기독교 교회협의회가 지난 2일 2024년 신년 할례회를 서귀포 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회장 박동국 목사는 세상의 많은 오해와 편견 속에서도 성도와 목회자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생명의 비전을 품고 힘차게 나아가자고 전했습니다. 설교 후에는 나라와 민족, 서귀포 시정을 위한 중보 기도가 진행됐으며 교회별 새해 인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서귀포시 기독교 교회협의회는 매년 부활절 연합예배와 부흥회 등을 열며 지역의 복음화에 힘쓰고 있습니다.